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을 찾는 허쌤이라고 합니다. 아니, 먹방 유튜버 허쌤입니다. 아, 이게 인트로를 찍는 걸 깜빡해가지고. 아, 정말 죄송합니다. 먹방을 진짜 오랜만에 찍어서 그런지 조금 뭔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맛있었던 호텔 석식 먹방. 연어. 가 있었습니다. 이건 피망입니다. 아, 파프리카인가? 돌아다니던 중에 고기를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이건 무슨 고기죠? 등심이란다. 물론 이런 목소리는 안 했습니다. 아저씨 아니에요. 아무튼 일단은 그 아저씨가 설명해 주시기를 한쪽은 양갈비, 한쪽은 LA 갈비. 저는 뉴욕을 좋아하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갈비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그레인 머스타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짜잔. 게스트로는 준호 형을 아니, 그냥 같이 속초에 있었습니다. 준우 형이 절 찍어주겠다며 절 찍고 있는데, 아, 저짱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연어는 미친 듯이 맛있었습니다. 진짜 또 가고 싶어요. 일단 썰고요. 한입 먹고. 오메. 한번더 썰고. 그레인 머스타드랑 함께. 초점 안 잡히네요. 그럼 제가 먹을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어랑 피망이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제 입맛이었어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 여기 되게 맛있어요. 이거 연어에서 나온 기름입니다. 제 침이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지금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 한 입을 더 먹어봤는데요. 아, 물론 영상 속에 제가요. 저는 라면이나 끓여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표정 보세요. 피망도 한입 먹어보고요. 피망. 왠지 모르겠지만 전 피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야채를 좋아해요. 제가 고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는 채소를 좋아합니다. 표정이 드러나죠? 아, 맥주를 시켰었습니다. 이거 맥주는 맥주 마시는 걸로 19금 안 걸어도 되죠? 짠! 실 저한테 다 뒀는데 갑자기. 미안해요. 먹을래요? 먹어봤어. 와우. 와우. 이 형, 오늘 왜 이러지? 짜잔! 이거는 제가 아까 갖고 온 LA 갈비인데요.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교정을 한것 치고는 굉장히 질기지 않았습니다. 네, 저 힘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안 질겨요, 안 질겨요. 아, 이게 자칫하면은 제가 호텔을 홍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호텔 홍보라기보다는 그냥 맛있어서, 네. 오랜만에 먹방도 올리고 싶고, 일단 고기 한점 마저 먹고 있는데요. 하세마. 하세마? 고기 먹지 말고 호텔 이름 얘기해야 돼. 하세마? 우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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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하세마. 저기, 그거 해야 된다니까? 하세마. 이 호텔의 이름은 켕싱턴, 발음 왜 이래? 그릇, 야채, 카프레제, 연어, 새우, 짜잔! 자, 일단은 새우를 먹어볼 건데요. 이제 준호 형이 저한테 새우 공격을 했으니까 새우를 골라온 게 아니라 그냥 새우가 맛있어 보여서 골라봤습니다. 근데 이때 좀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 게 껍질째로 먹었잖아요. 껍질이 엄청 딱딱했어요. 엄청 태연하게 먹고 있긴 한데 진짜 딱딱해가지고 좀 많이 찔렸습니다. 되게 아파요. 근데 저 태어난 모습 좀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 번째 새우를 먹어볼 건데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껍질이 엄청 단단해서요. 껍데기를 다 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는 이렇게 생겼고요. 대충 맛있다는 표정이에요. 뭐지? 자, 세 번째 새우입니다. 되게 교양스럽게 먹네요.
아, 제 팬이네요. 아, 그냥 옆에 친구 연어 또 먹어보는데요. 아, 진짜 연어가 미쳤어요. 연어 맞나요? 이거는 양상추인데요. 양상추도 엄청 좀 더럽게 먹는 걸 생각하지만은 제가 포크질을 잘못해서 엄청 많이 찝혔어요. 후회하고 있는데 그래도 야채를 좋아하니까 우걱우걱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먹고 있지만 어느덧 막바지 맥주입니다. 맥주 정말 시원했어요. 근데 한 모금으로는 모자라서 원샷을 때려봤습니다. 그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아, 하지만 존맛탱. 아, 잘 먹었습니다. 트레저 헌터 워크샵을 따라 왔는데 오늘끄를 호텔에서 비싼 밥을 줘가지고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트레저 헌터님. 그리고 이거 봐주시는 시청자분들도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